언젠간 슈퍼개미! 어제에 이어서 어제 자기 조언이 아주 좋았어. 뭐? 셀트를 했는데 막 몰빵 쳤는데 어떻게 조금 줄일까요? 80% 따. 왜? 따라가? 개폭등 하고 있어. 이렇게 무서운 거야. 사실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. 투자 모임 같은 거 하면 채찍 막 때리는 거. 아, 이 회사는 이게 이거 지금 이렇고 이거 약간 떨어지고 뭐 어쩌고 막 했어. 근데 몇 달 뒤에 막 주가가 막 2배 폭등하고 3배 폭등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투자 막 큰 고수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. 수도 없다니까. 그런 적이. 내가 그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봐. 지금 전화와서 야! 내가 너 때문에! 난리 나는 거야. 그리고 어제 내가 조언 뭐라 그랬어? 급등 딱 나오면 그때 조금 줄여가지고 놀고 있는 거 조금 옮겨 타고 딱 맞았잖아. 이게 경험이야 경험. 많이 해봤잖아. 근데 내 조언이 맞아 안 맞아? 맞아. 오늘 난리 났어. 왜? 오늘 4개 다 개박살 나고 있거든? 근데 바이오 다 날라가. 근데 나 이럴 줄 알고 바이오 내가 발 담갔게 안 담갔게? 담갔어? 담갔지.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고 날라가. 야, 종군당 바이오는 이거 바이오 아니냐? 이거 바이오잖아. 이름이 바이오라고 써있잖아. 이거 왜 안 가는 거야, 이거? 오늘 0.81% 오른다, 이거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? 이름도 바이오인데? 오늘 막 나이백 상한가. 야, 신라젠 다시 상한가 가.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지. 봐, 군중심리라는 게 이런 거야.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재계성으로, 그 관성으로 끌어당긴다니까? 야, HAB다! 빡! 시가총액 1등 다시 가자 하면은 막 지금 막 회사원들 막 도박 좋아하는 형들 지금 막 다 붙어가지고 지금 야 이거 붙어야 돼. 야 붙어야 돼. 야 신라젠 이제 상 만다 상 만다. 야 빨리빨리 붙어. 신라젠 지금 오늘 거래량 봐. 이거 봐. 완전 투전판 벌어진 거야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막 공매도 친 거 쇼커버링도 있잖아. 그거하고 막 묶여가지고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가는 거야. 아니 뭐 좋아질 수 있어 바이오 중에서. 그럴 수 있잖아. 그럼 그 회사만 좋아져야지. 그 회사만 뭐가 돼야지. 왜 이러냐고. 이게 다 인간들의 심리야. 뭐 상관없어. 바이오? 어, 그 바이오야? 가. 다 가는 거야. 근데 왜 내 걸 안 가냐고. 왜 나만 미워하냐고. 나만 꼭 이런 식이야. 나는 겁이 많으니까. 종근당 바이오. 그게 이제 발을 살짝 얹는 종목도 있어. 그런데 발을 살짝 얹어서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 올라. 항상 이런 식이야. 근데 이럴 줄 알고 산 거야. 자, 이든 그거야. 야, 이거는 바이오가 여기서 더 떨어져서 신라젠 뭐 HLB 이런 것들이 상장 폐지가 돼도 내 거는 더 이상 안 빠진다. 너 돈을 벌잖아. 그리고 이런 거 가면 그냥 내 거는 조금 간다. 난 그거 조금만 먹겠다. 이기는 게임을 조금 하겠다. 이건 내 전략이야. 헬릭 스미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떼돈 벌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있어. 많아. 내가 그렇게 해볼까 그럼? 자기랑 다르게. 뭐 좋은 생각. 벌 수도 있잖아. 자기 내가 장담하는데 못 벌걸? 그래? 응. 왜 그런지 알아? 네. 이런 거 따라 붙는 사람들이 연구 많이 해.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야. 그거 타짜인 거야. 나도 그것만 연구하면 이것만 막 추세 붙는 것만 쫓아가가지고 그 추세 가는 열차에 잠깐 탔다가 열차가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살짝 내리고 뭐 요거잖아. 어? 그랬다가 손절 라인 지켜가지고 뭐 먹고 요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. 항상 그 버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엄청 팍팍 들고.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신경 절단물질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정신병 걸리고 막 술과 담배 막 이런다니까. 자기 나 담배 피는 거 본 적 있어? 있지. 술 마시는 거 본 적 있어? 없어? 있지. 좀 사줘.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는. 자기는 그냥 내 스타일이 맞아. 자기 어떤 자기냐면 오늘 뉴스 하나 나왔잖아. 북한에서 멋진 얘기 나왔잖아. 보기도 싫은 거 다 엎어버리라고. 야, 너 그것만 보기 싫니? 그거 말고 너 거울도 좀 보고 좀 난 네 배가 보기 싫더라 그거. 그것도 좀 걷어내고 좀 그것만 걷어내. 정말 그 정 회장님이 독립운동가 정신으로 북한하고의 그렇게 선의로 한 거야.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엎을 수가 있냐? 양심이 없는 거지. 걔네 양심이 없어. 그래 양심이 없는 것들하고는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이거 좋은 교훈이야. 빨갱이랑 무슨 거래를 해. 하면 안 되는 거야. 무조건 현금 받고 철도 깐다? 그 현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야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 막 이런 거 다 박살났다고. 대북과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들이 괜찮아.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고 거품 싹 걷어졌지. 그런 기대감 어디까지 얘기했냐 이거. 아 전화가 와가지고 중요한 전화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펀더멘탈 있는 것들 막 빠지고 하잖아. 지금 모멘텀도 없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2000 넘었을 때
우리 막 그런 데는 이제 돈은 가기는 어려운 거야. 근데 시장에 또 돈은 많잖아. 시장에 막 남아있는 돈들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, 지금. 그 바이오 가가지고 다 물러가는 거야. 야, 지금 이럴 때 종근당 바이오 이딴 거 들고 있네. 진짜 주식 못 하는 거지. 종근당 바이오, 뭐 종근당, 뭐 대웅. 어이가 없다. 한도. 이게 뭐 어이가 없다, 내가 봐도. 그럼 방송 보는 형도 좀 이상하다. 아, 씁쓸하다. 근데 이거 따라 붙으면 안 돼. 되겠어, 안 되겠어? 안 돼. 이거 따라 붙으면 안 돼. 또 가다가 또 이거 뭐 하면 또 후루룩 차익 실현 나온다고 양털 깎게 들어간다고. 꼬드겨가지고 우르르 간 다음에. 지금 이럴 때 뭐 사야 돼? 그래도 반도체 같은 거는 홀딩. 반도체는 괜찮잖아. 잘 가잖아. 그리고 핸드폰 부품주 똘똘한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지금 이제 또 직장인들은 소외받는 걸 이렇게 좀 살살살 사야지. 자, 지금 바이오 막 날라갈 때 막 달라붙지 말고. 지금 있던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 되잖아. 또 한 방에 확 하지 말고 세게 붙었을 때 좀 줄이면 되잖아. 그 내 어제 조언이 어때? 내가 생각할 때 난 어제 그 조언이 내가 생각할 땐 그래. 완벽한 조언이었다. 아, 수고했어. 아, 잘했어. 뿌듯한 거야.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다.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아, 반은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. 반을 줄였어. 그럼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그 돈이잖아. 내가 물어줄 것도 아닌데 그 내 조언이 맞았다고 그 형 나한테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. 나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. 근데 틀리면은 이제 몽창 덮어쓰고 맞아도 별로 생기는 건 없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? 다른 사람들은 1대1 뭐 상담해가지고 상담료 받으면서 막 유튜브 하더라고. 그 사람 그게 목적인 거야, 보면. 유튜브 뭐 투자 관련된 거 막 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고 막 돈을 받고 해. 돈 받은 만큼 까부지 하겠지 않아.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야. 아, 근데 난 못하겠어.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어. 그 자기 내가 돈 달라는 얘기 못하는 거 알지? 500만 땡겨줘. 잘 됐는데? 안 줄 거야. 돈 안 받아도 돼. 난 이게 맞았을 때 내 스스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, 수고했어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. 알겠지? 이게 틀리다든지 뭐 그러면 또 기분이 어떻겠어? 아, 이거 그만둬야 되나? 하지 말아야 되나? 이런 생각 들겠지. 지금 특정 섹터에 너무 쏠려 있잖아? 내수 관련된 거에 쏠려 있으면 엄청나게 지금 소외받고 있어. 뭐 은행 뭐 많아.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뭐 지금 죽는 거야. 그러니까 섹터에다 너무 쏠리면 안 돼. 우리는 지금 반도체 있고 제약도 좀 있잖아. 오늘 그래서 조금 오르잖아. 그건 됐지.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테마 걸릴 것 잡지도 막 이렇게 해놨고 해가지고 뿌려놨잖아.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. 어디 갔다 와도 편하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지. 기운은 안 나지. 근데 또 좋은 날이 또 와. 분위기 싹 바뀌어. 반도체 막 날아갈 때 그걸 가지고 너무 고통받을 필요 없어. 이 주식 행복하려고 하는 거. 그거 막 고통받고 막 하는 거는 특정 섹터에 다 쏠려 있어서 그런 거야. 나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데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0.8% 오르잖아. 0.8%만큼 행복하다. 태? 오늘의 이 결론은 뭐야? 자기가 맞췄다. 정신 승리!